안녕하세요. 청정원 푸드캐스트 플레이팅 편의 김현학입니다. 양식 플레이팅 듣기만 하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시잖아요. 오늘 저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파는 것 못지않은 요리를 연출해볼까요? 그릴 자국 내는 법 알려드릴게요. 스테이크는 실제 그릴에서 구우면 더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 그릴 자국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젓가락을 달구고 고기에 살짝 얹는다는 느낌으로 모양을 내주면 어떠세요? 그릴에 구운 듯한 느낌 연출할 수 있겠죠? 국자로 소스를 뿌리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인데요. 국자로 소스를 듬뿍 떠서 스테이크 위에 흥건하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국자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숟가락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소스를 뿌릴 때에는 위에도 뿌릴 수 있지만 아래에도 뿌릴 수 있어요. 소스를 떠서 먼저 그림 그리듯 한번 쭉 그려준 후에 스테이크를 얹어서 완성을 하셔도 됩니다. 제품 그대로 점점이 뿌려서 포인트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균형을 맞춰서 점을 찍는 것보다는 부기식적으로 느낌대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고급진 소스 뿌리기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소스 뿌리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편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청정